봄에 피어나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온 세상이 다 밀려와 짜릿하게 번져와. 넌 예고도 없이 내게 다가와. To the love of it 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전을 사랑하는, 나의 꿈을 사랑하는, 러브를 주제로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자꾸 떨려와 난 네가 좋아 시작해볼까. Can you feel me? Can you? 되게 노래를 즐겨 듣는데 뭐 이렇게 프로젝트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해요. 심장이 두근거려 톡톡 터지는 느낌. 서로에게만 이번에 나오는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펩시콜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시선은 너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19년 펩시와 함께하고 있는 라비입니다. 루비룸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떤 곡을 보내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너무 봄에 맞는 상큼하고 세련된 곡을 이제 루비룸 친구들이 만들어줘서 뭔가 가사와 랩과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내 마음속 피어오르는 맛상 심장이 두근 가려 톡톡 터지는 느낌. 저희 펩시와 함께하는 그루비룸과 저와 은하씨가 함께한 블라썸이라는 노래가 4월 11일 날 6시에 공개됩니다. 여러분 For the love of it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이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프로듀서 그루비룸입니다. 블라썸이라는 그 테마에 맞게 조금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었고 후에는 그래도 좀 그쵸 트렌디한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은하 씨의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은하 씨와 라비 형과의 호흡도 정말 예쁘고 케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곡이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진짜 그냥 계절에 맞게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이 노래 들으시면서 뭔가 친구분이나 연인분과 나가십시오. 네. 좋을 겁니다. 예, 펩시, 블라썸 많이 들어오세요. 펩시.